가득한 빛깔의 청고벽 돌집. 사각형 구멍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용도일까요? 아, 정말 재밌는 공간이죠? 저희 집은 특별한 집입니다. 아이들 놀이에 딱 좋은 집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뜰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마당에 있는 집에 산 지 6년. 다니도 가지치기를 제법 잘합니다. 별채는 아내 은진 씨만의 공간인데요. 문을 열면 별채는 정원이 한가득 들어오는 정자가 됩니다. 차 마시는 그 시간을 좋아해요. 아이가 있으면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네. 아이랑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본 집에 네. 있다 보면 네. 저만의 공간이라는 게 사실 만들기가 어려워요. 구성을 네. 할 때 네. 별채를 좀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지리산에 집을 지었습니다. 4년 전 서울을 떠나 지리산으로 왔다는 이 부부. 입시 상담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대단히 많이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라서 일정하게 그것들을 덮고 사실은 무계획적으로 내려온 거죠. 중문을 열자마자 툭 트인 거실이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나무의 따뜻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책장인데요. 집 지을 때 거실 벽 하나는 남편의 것으로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부부의 집에 공부하러 온 박애꼴 아이들이라는데요. 여유가 있다 그래야 되나, 아이들이? 근데 그게 경쟁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어저께는 학생이 제가 이제 태워다 주는데 선생님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늘을 올려다 본다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서울에 살면서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우리는 되게 행복하네 뭐 이런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늦은 오후 뒷마당에선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가득한데요. 아이들 덕분에 마음이 점점 나아졌죠. 방금 보신 지리산 이 집은 계단이 굉장히 매력적인 집이네요. 계단에서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고 건너편 풍광을 쳐다보고 또 어른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에서는 또 아파트와 다른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단입니다. 계단은 우리가 계단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단순히 서로 다른 층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집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은 수직과 수평으로 만들어진 직각의 체계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계단은 그 직각의 체계에 유일하게 사선의 효과를 주는 매우 역동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내가 중력을 거스르면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작은 중정이 눈에 띄는 집입니다. 이곳은 바로 아이들의 미니 축구장이랍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발이 묶였었던 아이들에게 이 작은 공간은 해방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집에서 조심을 시키는데도 애들이 활동량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밑에 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장문의 편지를 주고 가고 막 이래서 아이들한테
말하는 열 마디 중에 아홉 마디가 뛰지만 발꿈치 올리고 들어 뭐 이렇게 걸어 다녀 양말도 꼭 신기고 슬리퍼도 신기고 네 아이들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애들은 뭐 묶어놓고 키울 수도 없고 참 되게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지 못한다는. 아파트를 벗어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집. 마음껏 뛰어놀고 꿈꾸고 아이들의 추억과 함께 이 집도 자라겠지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성향을 네. 여기서 지금 마음껏 네. 네. 이게 집을 집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이 집이 없었으면 애들이 아마 우리 애들의 성향대로 자라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우리처럼 이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게 담겨져 있고 성향이 담겨져서 이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시골 고향집 앞마당에 집을 짓고 3대가 오붓하게 살아가는 집. 그냥 계단이 아니라 앉아서 책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네요. 이 작은 변화로도 공간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 색다른 공간을 참 좋아한다는 남매. 정해진 책상보다 여기 걸터앉아 책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이제 여기 책 있는 데서 앉아서 자기들끼리 보고 싶은 책을 좀 보면서 이제 그 반 걸쳐 있듯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했고요. 저쪽으로 또 빛이 들어오게 해놨기 때문에 아침 되면 빛이 그대로 쫙 들어오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좀 약간 애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신기한 그런 경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은 낭비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아까워하고 숨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건축가들에게 계단을 조금 더 멋지게 설계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건축가분들이 계단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입체적인 공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입장에서 설계를 해주고 또 가족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40평대에 마당 있는 단독주택 붐이 일어난 것은 기껏해야 10년 조금 넘은 일인데요. 이 단독주택이 붐을 가져오는데 가장 공을 많이 세운 것은 마당인데요. 우리가 마당을 가지고 있는 집은 모든 분들의 꿈이기도 하고 또 지금 어르신들의 추억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마당이 어떻게 우리에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하동 십리 벚꽃길 언덕에 집을 지었습니다. 인생의 참맛을 부부는 이 집에서 찾았답니다. 서울 살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집사람하고도 좀 뭐 다툼도 좀 많았었고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그냥 마음이 엄청 편안해지면서 그런 다툼도 없어지고 항상 여유가 생겼어요. 여기 오니까요. 답답하고 융통성 없고 재미없고 두루 내가 치르는 거는 다 갖췄더라고요. 두루 다 갖췄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을 짓고 나서 이렇게 예쁜 집에서 둘이 있다 보니까 예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온 지금 중에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에 부엌 바로 앞에는 마당으로 연결되는 한옥집 마루가 있습니다. 한옥집 마루는 마당을 지나 멀리 집 앞에 풍경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곳이죠. 처마 끝에서 먼 산까지 이어진 풍경이 부럽습니다. 무채색의 벽이 꽁꽁 둘러싼 집입니다. 숨겨진 창만 살짝 보일 뿐 지붕까지 깊어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는데요.
집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답니다. 집의 한가운데에 들인 중정입니다. 사면이 통유리라 빛과 바람이 넉넉하게 들어온다네요. 투명한 중정을 통해 외부의 풍경이 들어오죠. 반면 창을 깊게 숨겨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 신랑의 성향은 많이 내향적이고요. 그리고 저는 내향적인 부분과 외향적인 부분이 좀 섞여 있는데 공동체 마을이니까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살잖아요. 그래서 일단 외부는 좀 다른 분들이 보기에 불편하거나 어려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폐쇄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부까지 그렇게 폐쇄적이거나 어두우면 좀 답답하니 내부는 좀 개방적이면 좋겠다. 네, 그거. 원하는 건 딱 하나. 에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희 건축사님께서 아하하하하 이렇게 웃으셨어요. 아하하. 아, 조그만 집을 짓는데 외부는 폐쇄적인데 내부는 개방적이라고 피어 아하하하 이렇게 웃으셨던 게 기억이 나죠. 서울살이에 지셨던 부부. 아이들 방에 소중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작가를 꿈꾸는 유니에겐 안성맞춤이라죠.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고양이가 돼가지고 박스에 온 느낌이에요. 그만큼 아늑해요. 그렇게 안은 열려있지만 밖은 닫힌 묘한 집이지요. 마당은 개방적인 공간이면서도 외부와 나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 마당을 어떻게 집과 마주할 것이냐는 설계할 때부터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당과 집을 그냥 1대1로 케이크 자르듯이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을 연결하고 마당에서 집까지 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퇴마루나 대청마루 혹은 그늘 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 주게 되면 바로 문을 열어서 마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거쳐서 거기서 쉬었다가 나가기도 하고 앉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없다면 그냥 비 오는 날은 마당을 나갈 수가 없고 또 햇빛 쨍쨍한 날도 집 안에만 있게 되는 그런 마당을 활용할 수 없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당을 잘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집과 마당 사이에 중간 영역을 잘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집이 또 혹은 풍성한 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왼쪽 마루에 할아버지가 뭘 만드시네요. 손녀에게 주시려고 새총 만드시나 봅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새총 만들었다고 안 말하면 돼요? 만들어도 돼. 저게 새다 생각해요. 나무여고. 뭐를 해도 행복한 두 분. 온종일 함께하는 마당에서 지안이는 긴 겨울방학을 할아버지와 함께 보냅니다. 너무 지안이가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깝게 그리고 그것을 전원해서 보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다라는. 엄마는 안 좋아했는데 지안이는 좋아해야죠. 할머니 이뻐서. 가운데 데크를 중심으로 가로로 길게 앉힌 집. 바닥에 데크를 깔고 지붕을 연장한 이곳은 집 안과 밖을 이는 전이 공간인데요. 그늘 밑에서 자연을 누리는 최상의 장소랍니다. 서
서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치는 원래 현관 앞에 있는 공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잠시 쉬는 곳이죠. 제가 흔히 해시태그에 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을 닮은 집이라는 말인데요. 집을 다 설계하고 완공하고 입주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이 집이 그분들을 닮아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아니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안은 곳곳을 보고 그분들의 집에 대한 사용 방식과 이야기를 맞춰 봤을 때 딱 이분들 아니면 이 집에서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은 그분들을 닮았을 때 가장 좋은 집,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이 될 것입니다. 크고 넓은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담기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집이 훨씬 더 좋은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1호 집에서 살고 있는 아빠 김반수고요. 네, 엄마 윤미화고요. 저희 첫째 5살 윤재. 얘는 이제 태어난 지 100일 조금 넘은 1살 김윤호입니다. 자고 있네요. 타이는 여기 이사 와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파란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 마당이 있어서요. 마당이 왜 그렇게 좋아, 겨라? 마당에선 놀 수 있으니까. 그 침대에서 누우면은 하늘이 보이거든요. 쫙 이렇게 구름이랑.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러면서. 진짜 눈물 날 뻔했잖아요. 그때. 진짜 너무 좋았어. 진짜. 거짓말 지금.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은 이곳에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아마 이 집을 조금씩 바꾸고 조금씩 채워나가고 그러면서 지내고 싶어요. 어떤 집인가요, 이 집은? 아, 어마가네. 소나무가 있는 집. 아니요. 답하면 돼요. 뭐 제 모든 게 담겨 있는 집. 집도 그렇고 집사람도 있고 딸도 있고 제 모든 거죠. 10여 년 남짓 터전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딱 대문에 들어온 순간 아, 이 집이다. 아, 우리 어릴 때 그런 모습이야. 옛날에 이랬었지 하면서 정겨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야? 우리 아들. 여기서 재밌게 살아요. 엄마, 이 아들하고 재밌게 살아요. 오늘 집에 대한 이야기 짧게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또 정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